파도가 조각난 천혜의 섬. 밤매도는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입니다. 고베의 섬, 아름다운 섬이란 게요. 한 폭의 병풍이라고 할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볼거리와 황홀한 비경을 함께 품은 곳, 밤매도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450km, 밤매도는 전남 진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여를 달려야 하는데요. 진도의 바다를 수놓은 섬들, 이곳은 154개의 섬이 마치 새들이 모인 것 같다 해서 조도군도라 불리는 섬바다입니다. 네. 관매도는 이 조도군도 가장 남쪽에 자리한 섬인데요. 섬 넘고 물 건너 관매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봄이면 무성히 피는 매화들이 섬을 물들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 관매도. 이 100여 명의 주민들 대부분이 바다를 일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듬북이요? 주민들이 듬북이라 부르는 이것은 모자반이라고 하는 해조류인데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귀한 모자반을 채취하기 위해서 일손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 이거 좋은 거예요. 몸에 호구만 5만 빙 다여온다. 가을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이곳 사람들에게 관매도의 여름은 설레는 계절인데요. 미역도 나오지, 텃도 나오지, 뭐 둠부기도 나오지. 뭐. 이런 것은 다 몸에 좋고 보험된 것이게 보물섬. 아 그럼 여기 보물섬이네 여기가. 예. 보물섬 관매도. 이곳은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으로 관리될 만큼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네. 섬 곳곳이 신비로운 비밀로 가득합니다. 지금은 이웃한 섬 사이를 흐르는 바다. 여기에도 비밀이 있다는데요. 갈 때요. 여기 왜요? 여기 갈 걸 때 이 사이가 이 물 사리빨에는 네. 여기 물이 딱 그냥 납니다. 그래 사람이 끊는다. 배 안 타고 끊고 다닐 수 있다고요. 뭐 고동, 뭐 소라, 전보, 뭐 성게 같은 거 뭐 그렇게 떴다고 그래요. 다리여라 불리는 이곳 역시 한 달에 너댓 번 정도만 물 위로 드러나는 평평한 바위로. 물이 들 때는 나무다리를 놓고 다녀야 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섬의 남쪽 끝머리에 이르자 갑자기 물살이 거칠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할미중대 굴입니다. 제가 할미중대 굴이요. 아 제가 이제 이 밤에 이제 귀신도 나오고 도깨비가 무섭습니다. 제가 그러고 이제 평상시 이 부근 항시 이렇게 파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못해요. 그 부분만 그런가 봐요. 무서운 전설이 전해질 만도 하죠. 네. 이곳은 관매도의 새끼섬인 방아섬. 섬의 숲 사이에 비죽하고 솟은 바위 그 모양이 잔인합니다. 그런데 관매도를 둘러보던 중 마주친 믿지 못할 광경 보이십니까? 섬과 섬 사이가 쩍하고 벌어진 놀라운 모습이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는 작은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섬과 섬 사이에요? 네. 와. 약 3m 간격으로 벌어진 모습. 마치 칼로 자른 듯 섬이 똑바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 아래는 약 50m에 이르는 천길 낭떠러지. 당연히 몇 걸음 못 가서 다리가 후들후들하겠죠.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아찔함입니다. 밑에가 또 뚫어져 있네요. 야, 이거 보고 얘들 못 걸어가겠네. 오. 이런 기억하세요. 그거는 이름은 좀 창피한데. 어? 오. 무서워서. 그래도 하늘 다리라는 이 다리가 없이는 절대 건너편을 넘어갈 수가 없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저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무섭고요. 네. 네.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다리는 몇 해 전에야 지금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저 다리 넣기 전에는요, 이 마을에서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다리를 나서 건너다녔어요. 그쪽이 위험했죠. 그렇지만 그 희초를 따가지고 갈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위험해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섬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다리가 이제는 놓쳐서는 안 될 관광 명소로 자리한 것. 밤매도의 신비한 절경,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변 한가운데 떡하고 자리한 둥그런 바위. 저 바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했는데요. 꼭 누가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엄청난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어이구, 모자라요. 모자라요? 몇 명 오셨는데 이렇게 모자르네요? 저희 7명 왔습니다. 7명 왔는데도 이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 바위의 진짜 비밀은 바로 바위 뒤편에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의해 움푹 팬 자국이 보이십니까? 어? 놀랍게도 바위엔 누가 찍어놓은 듯한 거대한 손자국이 새겨져 있어요. 네. 장사가 저 이 돌 꽁을 가지고 놓으려고 내려잡기 때문에 손 잡은 이 꽁을 잡는 그 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옥황상제 아들이요? 포세이돈? 그래서 바위의 이름은 꽁돌. 손자국은 파도와 바람이 함께 만든 자연의 신비랍니다. 그런데 관매도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신비의 장소가 있다는데요. 아, 동쪽으로 아니 남쪽으로 가야지. 예? 남쪽. 여기는 그 함부로 못 가는데 거기 가려면 산 넘고 바위를 넘어서 가요. 그게 힘이던데요. 바다 건너 이곳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법. 가봐야죠. 하지만 길이 제대로 나지 않은 산길을 한참 걸어도 어디에 꼭꼭 숨었는지 신비의 그곳은 제작진에게 쉽게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장소를 찾을 만한 단서조차 부족해서 답답해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반가운 마을 어르신. 이름이 폭포가 나오는 거예요? 폭포. 아, 이 섬에 폭포가 있어요? 예. 마을 어르신들은 제작진을 점점 더 험하고 깊은 산길로만 데려가셨는데요. 오직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여름날에만 볼 수 있다며 길을 재촉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길이라기보다는 절벽에 가까운 곳도 넘어가야 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폭포. 시원한 물줄기가 바다로 떨어지는 그 모습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서들바굴폭포. 폭포의 물살이 어찌나 센지 그 아래 바위에는 종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못 나가면 종기도 없는 없어지고 한다 해갖고 종기가 없어진다고요? 아주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여기가. 종소리 많아요. 특별할 때만 여기 와서 들렸다 나가고 하는 이런 아주 숨겨둔 전설적인 묵지 갖고 있는 곳이라고 봐야죠. 다른 계절엔 그저 절벽일 뿐이지만 여름이면 섬 곳곳에 폭포들이 솟아난다는 관매도. 섬 전체가 신비한 전설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가득한 이곳은 그래서 여름에 더욱 특별해지는가 봅니다. 여름철에 오시면은 이렇게 물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 유관상으로 보기도 좋고 여름 한철은 즐기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사람의 때가 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과 신비한 볼거리로 가득한 섬. 올여름 아직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관매도의 새로운 비밀을 찾으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게 유명한 섬도 아니고 작은 섬인데 신기한 것도 많습니다만 일단 너무나 아름답네요. 네, 이 개발보다는요. 이 섬 자체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 주민들 덕분인데요. 네. 아, 이번 여름에 이 조용한 휴가 떠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관매도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잘 봤습니다.